돼지갈비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갈비탕 맛있고 등심 뭐 한우 투뿔 쓰고 있고요. 장어도 있고. 장어. 예. 백숙 같은 거. 예. 예. 이렇게 즐기시려면 백숙이나 뭐 장어. 생생 전복통에 넣으면 앞에 줄을 엄청 쓸 건데 맛있네. 육회도 맛있고요. 쫀득쫀득하면서 식감이 사각사각 그 배 그 사각사각 씹는 맛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어떠세요 맛이? 너무 맛있어. 비쌀 거 아니에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절대로.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14,000원. 14,000원. 안녕하세요, 시골PD입니다. 오늘은 구리의 강남가든이라는 곳에 촬영을 오게 됐습니다. 오, 카페 같아. 식당이 아니라. 자, 해바라기 꽃이 있는 강남가든. 카페인가요? 사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강남가든이잖아요? 네. 왜 강남가든입니까? 강, 물이잖아요. 네. 큰 강에서. 네. 노루라 뜨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재물이라 그래서 강남이 네. 나온 거예요. 아. 제가 분명히 이자 선자인데 이자? 이자 선자이요. 이선이 앞으로도 이선이? 이선이? 네. 뒤로에도 이선이? 네. 테라스 문도 넣을 수 있고요. 창문을 이렇게 비 오는 날 참 네. 좋으세요. 네. 아, 비 오는 날 문 열어도 네. 돼요? 문 오고 그러면 정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카페처럼. 와우. 네. 그러면 요 두 팀이 이렇게? 네, 두 팀에도 되고 한 팀은 받아도 되고요. 40명까지 앉을 수 있거든요. 40명이요? 네. 오. 이름 만나네 서로? 네, 이름 만나네. 칠순잔치 피로연 네.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아. 네, 상년제도 많이 하시고. 요리하는 거 좀 봐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그러면 주방에 오세요. 좀 잠깐 들어가서 네, 네. 구경하고 셰프님이신가 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호텔 경력만 한 30년 되죠. 와. 양식 했었어요. 이태리 요리하고 프랑스 요리. 갈비 삶은 육수를 미리 끓여서 양념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예. 독수리를 갖다가 중화를 시켜준다 그래요. 한약 이제 달인 육수인데. 한약. 예예. 8가지 9가지 들어가요. 인삼. 예예. 그다음에 마늘. 예예. 대추. 대추. 예. 건대추. 예예. 요게 이제 능이입니다. 우리 저희는 이제 능이 백숙을 하니까 자연산 송이. 자연산 송이. 예예. 아니 이거 몽둥. 이렇게 많이 넣어요? 예예. 좋은 거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25분 걸렸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네요. 이 버섯이나 좋은 향기가 확 올라오네. 와, 이야. 오, 너무 먹고 싶어. 아주 잘 됐어요. 오, 너무 잘 됐네. 네. 와, 그대로 있네요. 이 버섯이나 와. 계란은 따로 해서 이제 이게 질고기네 진짜. 네. 와, 아주 진하죠. 야, 한 사발만 먹었으면 좋겠다. 백숙 나왔어요. 네. 이제 백숙. 지나가다가 한번 왔었는데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오리백숙을 좀 먹으러 왔어요. 계란도 맛있더라고요. 야, 안 주시고 그냥 혼자 드시네. 아, 저희가 약간 기력이 허하다 싶을 때 먹거든요. 네. 육질 맛이 어떠세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약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 기력이 회복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뭐 돼지갈비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갈비탕 맛있고 등심 뭐 한우 투뿔 쓰고 있고요. 장어도 있고. 장어. 예. 백숙 같은 거. 예. 이렇게 즐기시려면 백숙이나 뭐 장어. 저희는 1차 초보를 해서 나갑니다. 아, 초보를 해. 예예. 예. 사모님께서 매일 늘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시죠. 밑반찬 몇 가지예요? 무려 여섯 가지요. 여섯, 여덟 가지 나와요. 와, 이런 건 뭐예요? 저... 아, 이거 건강에 좋은 보약이에요. 뭐예요? 쓴박이라고. 쓴박이? 네, 진짜 맛있어요. 식품이네, 건강. 네.
산양삼인데 되게 맛있어요. 산양삼? 네. 오, 저기 남는 거 있겠어요? 이거 사장님 너무 막 퍼주시네. 아, 퍼져야 남는 거예요. 네. 이제 올리면 손님분들이 엄청 깔끔하게 잘 드세요. 맛있다고. 네, 4, 4, 8가지요. 8가지? 네. 이걸 모든 손님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다 나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계란찜도 이제 또 나가요, 우리. 계란찜? 네. 친절 부릴 때 힘 납니다.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요. 음식맛 최고입니다. 맛도 있고, 깔끔하고. 맛있어서. 아, 맛있어서 온다. 오케이! 서비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반찬이 너무 맛있게 잘 나와가지고 네 좀 자주 와요. 주로 뭘 드세요? 저희는 맨날 차돌 된장찌개. 이렇게 넓고 아깝게 같기도 하고 좋네요. 네. 뭐예요? 그냥 대장을. 민물이에요? 예, 네, 민물. 초벌 부위에서 나가는 거예요. 뭔가요? 소금요. 미꾸라지나 뭐 방어나 가을 최고 음식이죠. 방어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생강하고 술올린 데 따라서 생강 즙을 내린 거죠. 기력 회복을 위해서 요즘 좀 몸이 허해서. 아직 젊으신데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색깔도 좋고 네. 뭐가 많이 나와요. 진짜 뭐가 많이 나오네요. 네. 와우. 사장님이 서빙까지 그냥 네. 해주시고 그냥. 진짜 맛있어요. 오. 토실토실해. 밤에 다 못 잘 것 같아. 손님까지는 아니고 누움으로 딱딱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뭐 손님 접대기도 좋고 네. 옆 테이블하고 같이 부딪히질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덟 명이 와도 자리가 넓어서 네. 되게 편해요.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상당히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육즙이 입 안에서 이게 고기를 잘 구우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 보여. 구수하면서 시원한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선전지 갔다 왔어요. 이거 저 서비스다. 뭘 가져오셨다고요? 선전지야. 귀한 산삼주를 그냥 서비스로 주고. 삼은 원래 좋은 거잖아요. 딱 한 잔만 주는 거예요? 네, 딱 한 잔씩만 주는 거예요. 또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정말 우리 VIP 이제 고객분들 이렇게 아, 지인분들 오시면 제가 꼭 한 잔씩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모임이신가 봐요? 네. 무슨 모임이세요? 저희 동료요. 동료 모임? 이게 아.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 평상시에 자주 와요. 주로 어떤 메뉴 드세요? 여기 오셔서. 삼겹살도 네. 먹고 장어도 먹고 네. 육회도 맛있고요.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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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식감이 사각사각 그 배 그 사각사각 씹는 맛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이 네. 다른 고깃집보다는 네. 고기가 정말 좋아. 육질이 살아있네. 피디님도 삼겹살 한번 드셔보시라 하는데 아, 네.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맛을 보셔야 된다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있으니까. 뭐야? 고추님? 장어도 장어처럼 그렇게 딱 세우는 거야. 세워서 제주도 아, 제주도에서 올라온 네. 거예요? 어떠세요 맛이? 너무 맛있어. 왜 웃어요 그때? 너무 맛있어. 편하고 네. 맛있고 네. 끝!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어쩌고 해서 이렇게 서로 네. 이렇게 룸으로 여기는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좋고 아... 비쌀 거 아니에요? 아, 안 그래요. 안 비싸요. 비싸요. 절대로. 아... 가격대비 너무 정말 괜찮아요.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삼겹살. 그쵸. 14,000원. 진짜 맛있어. 얼마요? 14,000원. 편안하고 막 떠들어도 괜찮고 아, 음식이 맛있고 그러니까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강남 가주 잘 찾아주세요. 짠.
음식은 마음이고 정성인데 더 열심히 진짜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하게 더 노력해야죠. 네. 앞으로 강남가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 여기 구리시 금배로 65번지예요. 아, 네. 그다음에 예약 전화는 몇 번으로? 예약 전화는 031-555-0322요. 예. 그쪽에 네. 연락드리면은 네, 사장님이 전화 받으시나요? 네. 저도 아. 받고 직원도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번창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